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이기도 하죠. 토트넘 핫스퍼의 에머슨 로열.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있는 사진인데요. 이 브라질 선수입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친선 축구 경기를 했죠. 이번에는 국대에 승선하지 못했지만 국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신 뉴스로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영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BBC 뉴스에 올라온 기사고요. 네, 헤드라인입니다. 에머슨 로열 선수 이름이고요. 풋볼러 unskated 직독직해하겠습니다. 풋볼러 하면 축구 선수죠. unskated 하면 좀 낯선 단어실 거예요. 이런 단어는 좀 챙겨 가보자고요. 필기하겠습니다. 예, unskated 하면요, unskated 하면 뒤에 나오지만 본문에도 또 나오는다는데요. unharmed 이 단어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unharmed의 같은 뜻입니다. 즉 다치지 않은 무사한 이런 의미예요. 네, 잘 보이시죠? 예, 이 풋볼러가 다치지 않았대요. After gunfight 하면 gunfight 하면 우리 총격전 말하는 거죠. 총격전 후에 다치지 않았대요. During mugging 하면 mugging이란 단어 또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During은 무슨 동안이란 뜻이고요. Mugging 하면 우리 뭐 노상 강도나 강도를 말하는 단어예요. 예, 이 노상 강도, 이 강도 동안 gunfight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치지 않았대요. In Brazil. 예, 브라질에서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이 에머슨 로열 선수의 사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동료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예, 구글에서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디펜더 에머슨 로열 has thanked and off-duty Brazilian police officer. 예, 여기까지 그냥 끊어 읽었어요. 토트넘 허스퍼의 디펜더 하면 우리 수비수죠, 여러분. 수비수인 이 에머슨 로열이 has thanked. 여러분, 우리 thank you 알잖아요. 그래서, thank somebody. 이 somebody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영영 표준으로 그냥 이렇게 SB로 씁니다. 예. 감사해 하다죠. 예, 누구에게 감사해 하다. 예. 동사 앞에는 말하지 않아도 주어가 있는 거예요. 예, thank somebody 하면 주어가 somebody에게 감사하다. 이 에머슨 로열이 이 off duty 하면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참고로 네, on duty 하면요 근무 중인 거고요. on duty 하면 누군가가 근무 중인 거고요. 이 반대말이 바로 예, off duty예요. off duty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off duty 하면 근무 중이 아닌, 즉 비번인, 우리말로 하면 비번인, 예, 근무 중이 아니었던 이 브라질리안 플리스 오피서는 우리 경찰관이죠. 이 브라질 경찰관에게 감사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Who rescued him from an attempted armed robbery? 이 rescue라는 단어 은근히 그래도 영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rescue 하면 우리 구조하다죠. 근데 이 rescue 동사도요 이렇게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rescue somebody. somebody는 위에 제가 이렇게 줄여 쓴다고 말씀드렸죠. rescue somebody from something. 이 something도요 원래는 이렇게 쓰지만 영영 표준으로 그냥 sth로 줄여 쓰고 이렇게 하면 something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Rescue somebody from something은요, 동사 앞에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주어 동사죠. 주어가 somebody를 something으로부터 구해내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이 officer에게 감사했는데요, police officer에게 감사했는데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rescued him, 이 에머슨 로열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뭐로부터? From something으로부터. Something 자리에 an attempted armed robbery 하면 attempted. 여러분, 뭐 우리 좀 끔찍한 단어지만 attempted murder 하면 뭡니까? 살해를 시도한 거죠. attempt는 우리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armed robbery 하면 여기서 armed는요, 우리 팔이 아니고요, 여러분.
암담은 무장한, 즉 이제 뒤에 나오지만 총을 들이대죠. 총을 뽑아서 들이대죠. 예, 이런 무장, robbery 하면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 예, robbery 하면 강도예요. 한번 소리도 내보시고요. 예, 이 무장 강도로부터 구해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In 상파울로. 여러분, 우리 상파울로 아시죠? 뭐 리오데자네이로랑 함께 브라질의 뭐 양대 도시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럼 계속 한번 좀더 볼까요? 로열 23 was taking photos with the officer. 예, 이 에머슨 로열이요. 23, 23살이네요. 예, 우리 손흥민 선수보단 그래도 많이 어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실제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고요. 브라질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대요? 예, 알아두세요. Take photos 하면 뭡니까? Take photos 하면 사진을 찍다죠. 예,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누구와 함께? With somebody 함께. Somebody 자리에 the 아까 officer, police officer겠죠. 이 사람과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그 비번이 뭐 경관과 경찰관과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어디에서요? Outside a nightclub. Outside nightclub. 예, nightclub 밖에서. Moments before.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Moments before. 뭐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Being targeted. 타겟이 되기 전에. 누구의 타겟이 되기 전에? By the thief. 하면 thief 하면 우리 도둑이잖아요. 도둑. 그쵸? 이 도둑에. thief 하면 도둑이죠. 예. 이 도둑에 타겟이 되기 전에 사진 찍고 있었대요. 이 비번인 뭐 경관과. 근데 그 thief가요. Who drew a gun? 하면 draw a gun 하면 총을 뽑다예요. 알아두세요. 소리도 한번 내보세요. Draw a gun 하면요. 총을 뽑다. 예, 총을 뽑았대요. And 그리고 demanded his belongings. Demand 하면 뭡니까?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총 뽑으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His belongings 하면 우리 소지품이죠. 소지품, 소지한 물건들을 belongings라고 해요. 가진 물건들,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 belongings 하면 소지품, 소지한 물건들. 예, 이거를 달라고 그랬나 봐요. 뭐돈 있으면 내놔.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선수니까 또뭐 나이트클럽에 갔으니까 뭐 이렇게 뭐 시계도 멋진 거 차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일반 예 커먼 센스를 한번 동원해 보면요. 예, 이런 소지품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뭐돈 내놔. 뭐 내놔. 지갑 내놔. 뭐 이렇게 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Please set the officer pursue the assailant. 예, please set 원래는요, 여기서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say that 주어 동사 패턴인데요. 대시 생략됐고요. 예, 동사 앞에는 말하지 않아도 주어가 있는 거고, police는 여기서는 이제 경찰 측이 이렇게 말했대요. 경찰 측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뭐 사건 후에 발표를 했겠죠. 공식 발표를. Please said, police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시 생략됐고요. The officer, 그 경관이, 그 경찰관이 pursue the assailant. 이 pursue하면 쫓아가다죠. 예, 쫓아갔대요. 이제 추적한 거죠. 추격하는 거죠. 예, pursue하면 뭐 pursue somebody 하면 somebody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SB 예, 뭐 누구를 쫓다. 쫓인가요? 예, 쫓다. 아니면 뭐 따라가다. 이게 따라갔겠죠. 예, 따라갔겠죠. The assailant 하면 이 공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thief. 예, thief. 이 도둑을 말하는 거겠죠. assailant 하면 한번 소리 내보세요. assailant 하면 뭐 공격자, 공격한 사람. 여기서는 도둑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thief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 뉴스를 읽다 보면 동의어들을 많이 익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굳이 반복해서 쓰지 않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assailant, 이 공격한 사람, 즉 도둑을 쫓았대요. And 그리고 exchanged fire with him. Exchange fire 하면 exchange 하면 우리 교환하는 거잖아요. Fire 하면 총격전을 이제 서로 총쏜 거죠. 예, fire 하면 우리
파이어 하면 총 쏘는 거잖아요. 예, exchange fire 하면 서로 총을 쐈대요. With him. 그와 이제 서로 총 쐈나 보죠. While the footballer escaped unharmed. 뭐 하는 동안 footballer, 여기선 에머슨 로열이 되겠죠. 이 에머슨 로열이 escape 하면 우리 탈출하다, 피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Escaped unharmed 하면 아까 unharmed 기억나세요? Unscathed. 예. 다치지 않은 채로, 무사한 채로 피하는 동안 이렇게 총격전까지 벌였대요. 이게 예, 괜찮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I'll be forever grateful to you. Be grateful 하면 우리 감사해야다지요. 근데 이것도 이런 형용사도요.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be 동사죠. be 동사. 예. 동사. 동사 앞에는 비동사라도 항상 주어가 있는 거고요. Be grateful to somebody 하면 주어가 somebody에게 감사하다예요. 주어가 somebody에게 감사하다. 이제 이 에머슨 로열이 메시지 남긴 거죠. 당신에게 forever,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로열 wrote in an Instagram post. 예, 이렇게 우리 뭐 인별 이라고 하나요? 인스타그램 포스트에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올린 거죠. 에머슨 로열이요.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God sends angels to earth. 예, 신이 뭐예요? 이 send 동사는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패턴으로 send somebody to something. 뭐 이렇게 패턴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somebody를 something에 보내다. 예, 신이 angels, 천사들을 earth, 지구에 보낸대요. This is confirmed every day. 이런 신이 천사들을 earth, 지구로 보낸 게 is confirmed, 확인된대요. Every day, 날마다 확인된대요. In my life, 나의 삶에서. This human being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사람도, 여기선 경관이죠. 이 police officer도 I call him an angel. 이거 call 동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call. 하지만 여기서 패턴. call somebody something. 동사 앞에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주어지요. 주어가 somebody를 something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패턴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영 표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경찰관을 an angel,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완전 천사예요. Risk his own life to save mine. Risk something 하면 뭡니까, 여러분? Something을 위험을 감수하다지요. Risk something 하면 his own life,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to save mine. Mine은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My life죠. 내 생명. 여기서 mine은 my life를 말하는 거죠. 내 생명. 내 생명. 구해주기 위해서 his own life, 그의 생명을 risk, 위험을 무릅쓴 거잖아요. 그의 생명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준 거잖아요. The Brazilian right back at it. add 하면 뭐예요? 덧붙여 말하다. 여기선 덧붙이다. add는 원래 덧붙이다 됐거든요. 덧붙이다, 뭐 추가하다. 예? 여기서는 이 Brazilian right back 하면 우리 축구 포지션이죠. 이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포스트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예,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